네, 안녕하세요. 자, 테리코야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리얼드립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여기는 면목동이고요. 원래 안양 가는 걸 잡았는데, 고객분께서 갑자기 일행분들이랑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카카오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3, 4분 계속 했나? 이상하더라고요. 낮에는 잘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콜 고객분이 그냥 취소하신다고, 안 되면 취소한다 그래가지고 취소하시고 현장 콜로 등록해서 왔습니다. 네, 현장 콜 등록하면은 뭐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나가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콜이 없으니까 별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완전 봄날씨입니다. 와, 짜장면이 3,000원이네. 네, 저 앞에가 중랑 동부시장입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48분. 여기는 대곳 신도시입니다. 여기 로얄 팰리스 4차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해가지고 오이도로 갈지 아니면 월곶? 시간이 일러가지고요, 지금 오이도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시와 이마트로 가기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오이도 빨간등대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콜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일러서 빨간등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일러가지고 오이도로 가고 있는데요. 아, 월요일인데 오이도에 콜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 콜이 있겠죠. 네, 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월요일인데 약간 좀 불안한데, 예, 오이도 하면은 빨간 등대죠. 빨간 등대. 네. 자, 보이시나요? 저기가 송도입니다. 송도고요. 저기 앞쪽에가 바로 오이도입니다. 오이도. 네. 와, 진짜 가깝다. 버스 타고나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휠이 있으니까 금방 가네요. 와, 갈매기. 와, 내 앞에서 막 날아다니네요. 제 앞에서. 네, 저 앞에가 빨간 등대입니다. 와, 로지 기사님이 29분이 계시네요. 대박. 이 시간에. 아, 주말에만 왔던 곳인데 과연 평일에 콜이 나올까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와,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지고 있고요. 갈매기는 엄청 많네. 콜이 딱 하나 떴는데, 안산 상록구 가는 거 24,000원 카카오로 떴고요. 역시 월요일이라 콜이 별로 없네요. 한 3만원 이상 되면은 착지 괜찮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아, 노래를 부르시네요. 공연. 아, 여의도. 여의도 45,000원 놓쳤습니다. 여의도. 어, 아깝다. 아, 예, 이렇게 콜이 떴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게 안 가는 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리 예상을 안 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안산은 얼마, 또 뭐 안양은 얼마, 수원은 얼마, 부천은 얼마, 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콜이 떠가지고 그때 고민을 하면은 이 클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고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5만원 이상은 진짜 안 찍어주네. 네. 아,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오남리 가는 걸 잡았습니다. 똥콜 잡았습니다. 네, 남양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분. 여기는 오남리 오남도서관 옆에 오남 아이파크입니다. 아, 좋은 경치 구경하고 똥콜을 잡았네요. 네. 거리를 보니까 너무 멀어서 뭐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오다가 오이도 경유하고 경유비 10,000원 추가했습니다. 네. 아,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그리고 남양주에 왔다는 거, 월요일날 빨리 왔다는 거에 대해 만족을 하고요. 아, 다음부터는 똥콜 안 타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 죽다 보니까 막 콜을 너무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본의 아니게 잡고 보니까 5만원에 혹해가지고 잡고 보니까 오남미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똥콜 아닌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한잔 주시네요. 에이. 네, 현재 시간 10시 23분입니다. 여기는 정바산동 방가시 마을이고요. 아, 넘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지하주차장이 피가 안 내려요. 당연히 이게 홈이 너무 이렇게 바닥에 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그 빗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방심해가지고 넘어졌네요. 아, 저는 여기서 라페스타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어, 역시 피크 시간에 콜이 있네요. 네, 현재 시간 11시 22분. 여기는 장흥 유원지 청안 박물관 앞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로로 나가가지고요. 버스가 다니니까 얼른 버스 타고 의정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다행히 불광역에서 나오는 버스가 의정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그 탤런트 임채무 씨가 그 운영하는 두리랜드가 있는 장흥 유원지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송추입니다. 이제 송추 쪽에 가면 빨간 버스가 다니거든요. 좀 늦은 시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60번 불광역에서 구파발 쪽에서 이제 나오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5분. 여기는 노원역 앞입니다. 네.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3100번 버스를 타고 왔고요. 3100번 포천에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3600번도 포천에서 나오는데, 둘 다 강남으로 가는데요.
동부간선 따라서 태릉 입구역 쪽에서 동부간선 타가지고 이제 강남으로 가는데 1시가 막차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나 양주 또는 포천에 가시는 기사님들은 좀 심야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환승에서 이제 왔고 장흥 유원지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안타깝게 남양주 가운동 가는 게 4만원짜리가 뜨더라고요. 근데 한 2.5km 정도 지나와서 이제 송추에 거의 왔을 때 풀이 떠가지고 아 이걸 잡을까 말까 했는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잡았으면은 예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콜이 금방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콜 단가나 콜 착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둬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이제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날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뚜벅이로 나와야 될 것 같고 5월 5일 어린이날 내일부터는 휴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5월 4일은 아마 토요일 같은 분위기? 아니면 아마 금요일 같은 분위기겠죠. 왜냐하면 내일이 빨간 날이니까. 그래서 비도 오고 해서 아마 콜은 많지 않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이도에서 월요일날 오이도에 콜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역시 오이도에서도 여의도 가는 거 4만 5천 원짜리 두 개의 콜이 떴었는데 미리 생각을 안 해뒀다가 갑자기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놓쳤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콜 단가를 미리 단가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의 단가하면 내가 잡겠다라는 라인들을 미리 결심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